지난 2월 화재로 무너졌던 충남 아산 엘림 전원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엘림 전원교회는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졌는데요. 엘림 전원교회 재건축 현장을 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3일 화재로 무너진 엘림 전원교회. 35년간 직접 일군 교회이기에 김황래 목사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 만에 엘림 전원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축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주변 이웃들과 한국교회 여러 성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증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정말 그 하나님의 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김 목사는 교회 화재 원인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 범인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도 그들을 되돌려 보낸 겁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교회 방화범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나 심적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고 참으라는 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강대상, 책상, 방석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헌신이었습니다. 김 목사의 마지막 소원은 직접 보고 느낀 헌신의 믿음을 죽기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목회로 주님을 섬기는 생애를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지요. 얼마 전 기독교 사역자 공동체 성풍회라는 단체의 총재로 부임한 김황래 목사. 젊은 시절 꿈꿨던 부흥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김 목사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황래 목사.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